체리가 제일 좋아하는 육회 케이크입니다. 시작! 건후의 상연 입학을 축하합니다. 자, 체리 졸업을 축하합니다. 시작! 졸업 축하합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채희. 졸업 축하합니다. 박건우 4학년 된 것도 축하합니다. 자, 둘이 박수. 아직 아니야. 자, 둘이 같이 먼저 한 입 먹어봐. 어떤지. 박건우 어때? 최고야. 맛있게 먹읍시다. 맛있어. 와, 아빠 앞접시 없나? 쟤는 육회 많이 먹어. 육회 먹고 싶어 했는데. 육회가 적잖아. 야, 먹고 먹어. 어, 쟤는 이걸 큰 거 먹나? 자, 먼저, 천천히 먹으라, 이거, 꼬꼬 씹어서. 나 처음부터 이거 먹자. 우와. 탕수육은 못 먹는데, 이건 어떻게 먹어? 쟤나? 이거는 맛이 어때? 설명 좀 해줘. 사람이 손이 빠져나가. 어? 손이 빠져나가. 어디로? 기분 좋았네, 박채희. 어? 천천히 먹어라. 아니, 너무 적어. 뭐 저거? 만큼. 이게 육회 1kg다, 1kg. 응? 그거밖에 안 돼. 그래도 맛있네. 밥이 근데 굳었다. 너무 뜨거우면 고기가 익어버리잖아. 그래서 밥을 식혔어야 돼. 초밥 먹을 때 밥이 뜨겁나? 약간 시원한데. 그래. 아, 그럼 회가 익어버려. 뜨거워져? 밥이 뜨거우면. 고마워. 엄마도 엄마 오빠 했어. 네가 아빠 줘. 그래, 또 있잖아. 아, 많. 야. 헐, 오빠 먹을까? 아, 괜찮아. 아, 나 안 먹어. 나 또. 이게 맛있는 건데. 애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아, 근데 양념 몸에 좋대. 뭐? 전쟁터라서 못 먹어. 아! 양념 빨리 받아 먹고 싶어. 어디 있는데? 이거? 이거 먹어봐. 별로 안 매워. 알아, 알아. 빨리, 빨리, 빨리. 먹어봐.
따뜻하게 안 줘도 맛있다. 다낭에서 갖고 온 라루. 얘기가 두 들고 타면 안 되잖아. 가방에 넣는 건 괜찮아. 캐리버도 그 검사해? 한다. 어디서? 우리 몰래? 응. 내가 오빠 장난감 몰래 빼. 이것도 하면 하지. 이렇게 딱 뜨고 이거. 지금 계속 찍고 있대. 자, 맛이 어떤지 한마디씩 해주세요. 아, 이거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맛.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육회. 짜장면보다 더 맛있어? 어! 우동보다! 우동이랑 육회보다 비교하면 내가 생각하면 육회가 더 좋아. 그 다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육회야. 나도! 그 다음 우동. 아니 나는 전부 회라. 나는 뒤에 회가 들어가는 건 다 좋아. 우와, 숟가락에 먹어. 너무하다 정말. 아, 없어진다 이제. 끝이 보이네. 밥하고 같이 먹어. 밥은 딱딱해서 맛이 없다. 밥이랑 이래 비벼서. 아니 오빠 손 잡고 있잖아. 손 잡을 때는 예민해. 됐다 육회산. 따라하나. 많이 먹으려고 따라하나. 문 넣으면 안 된대. 응? 육회사는 지나 돌려줘. 됐다 많다. 한 입에 못 먹으면 탈락. 나가 나락대. 내일 줘라. 뭔가 하루 지나면 그냥 죽였던 그래. 뭐 시국집에도 그래 봐. 내가 입이 커서 많이 먹을 수 있어. 먹어 그냥 저기. 야 트인아. 왜? 좀 빨리 먹어라. 다른 육회 퍼가지 말고 빨리 그것부터 먹어라. 니 맞네. 니가 제일 많다 지금.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아 진짜 오빠는 별로 없다. 이거 알아. 이거 뭐야? 내 거야. 쟤네 오빠는 두 숟갈밖에 못 먹었다. 아 이거 생각 듣고 있다. 아 진짜 나 네 숟갈이다. 오빠 똥 싸고 와서 늦게 먹었자. 내가 동생이 육회를 못 먹었으면 엄마하고 나하고 먹었을 텐데.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이 누군데? 승빈이. 승빈이가 오빠는 군대 가고 승빈이 아까 승빈이랑 나랑 군대 같이 가. 승빈이는 이제 6살이고 오빠는 이제 4학년이잖아. 어우 소리 지르는 소리 개미. 야 너 이제 이거 먹지 마. 아 2kg. 아니 이거 다져가 주면 되지. 응. 왜?
채인아. 응? 문질렀냐?